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위메이드 첫 재판이 있었죠? 첫 재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여러 내용들이 언론 보도로 좀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검찰 측 주장, 위메이드 측 주장,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것들, 요거를 다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점심때 급하게 이제 방송을 했지만은, 사실 점심에서 말씀드렸던 게, 저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좀 방송 환경, 그 여건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고, 저도 워낙에 급하게 이제 방송을 켜다 보니까 좀 말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녁에 또한번 이제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이야기한 거를 보고 있으면은, 검찰의 그 논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위메이드 위믹스를 두고, 뭐랄까? 좀 엄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아놓고, 위믹스 안티들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떻게 생각하느냐. 거의 뭐, 법 전문가가 되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그쪽보다 잘하는 거는 재판부겠죠? 재판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나 검찰 측의 주장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이 재판부의 말을 해석해보면은, 훨씬 더, 뭐, 위믹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건, 위믹스를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건, 그 논리를 상호간에 정리하는 데에 좀더 깔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 정리하는 데에. 위메이드 측그 주장만 너무 편을 들고 검찰 측 주장에 치우치고 이러기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것만 딱 보면은 사실 뭐 군말 나올 게 없어요. 물론 앞으로 더 따져볼 내용이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오늘 재판부의 이야기는 검찰 측의 그 논리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판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검찰을 깐 거예요, 재판부가. 너희들의 논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진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계를 사용한 기망행위라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메이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이들의 매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검찰 측의 논리를 지적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검찰이 기소한 그 구조가 어떻게 돼요? 장전 대표가 유동화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실제 유동화를 해버렸다. 그리고 그게 기망행위를 한 거다. 그에 따라 속은 사람들이 위믹스를 매수했고, 위믹스 가격 상승에 연결이 되었고, 그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랑 사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주가가 오르면서 이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구성이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위믹스 유동화 그거를 기망행위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너네가 그 적용한 혐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위믹스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데 너네들이 이 자본시장법을 들고 와가지고 기망행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망의 주체가 위믹스 투자자가 되어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투자자를 기망한 거를 말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믹스를 유동화한다고 한게 이거를 위메이드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냐? 그것이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이 위믹스 유동화를 기망의 행위로 설정하면서 위메이드 주가랑 연결 지으면서 자본시장법을 끌어왔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에는 위믹스를 건너뛰고 위메이드 주가를 자본시장법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의 기망행위 자체가 위믹스 유동화라는 금융투자 상품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진배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망의 주체가 만약에 위메이드 투자자였다라면은 자본시장법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지금 유동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기망의 주체를 위믹스 투자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는 178조 이항에서 말하는 이런 것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검찰의 주장, 그 논리 근간의 그 기망행위에 대해서
코인은 기망행위, 그거 이야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판부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높겠죠. 근데 그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게 무조건적인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관관계라는 거는 이미 나온 결과를 놓고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가, 커플링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고,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이 원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이야기할 때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의 상관관계 등을 분명하게 정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위믹스를 유동화한 것이 어떻게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정확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증권의 가격 움직임의 명확한 인과관계, 명확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놓여진 그 결과에 따라서 상관계수를 측정해서 이게 오를 때 저게 오를 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지만 명확한 인과관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게임 비중이 가장 크고 라이선스 사업도 하고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위믹스 때문에 위메이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미 놓인 차트를 겹쳐놓고 이렇게 같이 가니까는 상관관계가 높다,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다른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고 제가 지어내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 분명하게 정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재판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주가가 위믹스 가격과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는 주장은 불명확한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메이드 사업에는 위믹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게임도 영향을 미치고 라이선스 사업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그리고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위믹스 사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모든 변수를 어떻게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피해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숫자로 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놓여진 것들 차트를 포개놓고 그 이렇게 저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커플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코인의 움직임과 증권의 움직임을 연관짓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 주가만 딱 놓고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사실상 그 변수를 계산할 수도 없고 그 변수가 무엇무엇 있는지 다 열거하는 것조차 애초에 불가능해요.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의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산술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차원에서도 이 유동화와 위메이드 주가의 상관관계 이거 지금 부족하다,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검찰의 주장 그리고 위메이드의 주장 이거를 다 빼놓고 재판부 이야기만 한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뭐 나는 여기 이 코인 나빠하니까 못 될 거야 뭐 이렇게 투표하고 나는 잘 되길 바라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투표하고 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위월드에서 하면은 무죄 쪽으로 다들 기울 거 아닙니까? 안티 모여있는 데 가면 다 유죄 쪽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그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법에 저촉되는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건 그냥 언플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영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고 그냥 사람들 한번 인기 투표 받아보고 싶은, 내 존재감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의미 없는 짓에 불과합니다. 재판부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오늘날 재판부의 이야기는 위메이드 투자자를 기망한 거라면은 자본시장법 들고 와도 되는데 위믹스 유동화를 위계를 사용한 기망행위라 이야기하면서 그걸 왜 자본시장법으로 엮느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유동화한 걸로 어떻게 위메이드 주가 상관관계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거 정리해와라,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위메이드 측에 대한 지적보다는 위메이드 측에 대한 지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지금. 보도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검찰의 기소 논리를 지적했지 부족하다고,
그 검찰의 기소 논리가 더 만들어줘야지 뭐그 뒤에 걸 따지던가 말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유동아가 진짜로 장 대표가 뭐라 말을 했는가 그 여부라던가 몰래 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 애초에 이런 증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먼저 따져야지 그 이후에 유동화에 대한 정의 이야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이 이야기가 나올 건데, 애초에 성립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오히려 오늘 이런 소식으로 전좀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런 논란들이 위메이드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문제없다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중적인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순간, 기회의 판이 마련된 거구나. 어쩌면 검찰이 위메이드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판을 깐거 아닌가. 더 깔끔하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